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네트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개발한 스니팟 대표 이성규입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정보를 대표하는 링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웹에서 허브 역할을 할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스니팟은 링크들에 대해 이러한 메가허브를 기능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특정 플랫폼에 제한 없이 모든 인터넷 링크에 열려있는 해시태그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뉴스, 각종 커뮤니티 글들까지 모든 링크들이 있는 컨텐츠라면 동일한 주제로 모여서 보여주는 해시태그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제별로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가 사실 시도는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 플랫폼 안에 그 플랫폼에 어울리는 컨텐츠들만 제한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또는 검색 또한 주제가 아닌 키워드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커뉴스에서 올라올 만한 정보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검색 엔진에서는 스타트업을 검색하면 사전 정의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스니팟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일한 주제로 모으고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선별하는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웹,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앱으로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내 관심사별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볼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니팟은 현재 기본적으로 피드 형태로 익숙한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스니팟 서비스 내에서 임베디드 형태로 바로 재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는 아웃링크 형태로 누르면 볼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니팟은 13,000개 이상의 해시태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추천하는 주제들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 그리고 취미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에서부터 각종 기술 정보들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주제별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챗GPT를 들어가 볼게요. 챗GPT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이 주제에 관련돼서 핫한 이슈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한눈에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스니팟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별로 각각의 상위, 하위 주제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술 주제, 그리고 그 하위에 인공지능, 그 하위에 챗봇 AI라는 주제의 하위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챗봇 AI에서 보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인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 클로바 X 등등 다양한 챗봇 AI 주제들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인공지능에서 하위 주제를 보게 될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림 인공지능과 같이 인공지능에서도 하위 주제들을 따로 파고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인공지능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보들은 유저들이 업보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컨텐츠들을 우선으로 보여줘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면 그 팟카드를 팔로우를 하게 되면 마이피드 화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팔로우한 주제들의 정보들만 모아서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니팟의 가장 큰 핵심은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주제 역시 관계를 가진 그래프로서 정보를 흐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에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은 스타트업 정보에서도 볼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는 비즈니스 해시태그에서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제가 따로 놀지 않고 각 정보 역시 유사 주제에 여러 번 별도로 태그하지 않아도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정보를 잘 분류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니팟이 해시태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잘 분류하고 전달함으로써 인터넷 안에 새로운 메가허브를 만들겠습니다.